안녕하세요. 국악인 파겔입니다. 2022년,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와 아동문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한 달간 어린이를 위한 문학축제 2022 어린이 문학주간을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인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동요합창, 빛으로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는데요. 100년 전 첫 번째 어린이날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특별한 개막 전야제였습니다. 지난 5월 1일에는 경쾌한 타악기 소리와 함께한 어린이 행진으로 어린이 문학주간의 개막식을 알렸습니다. 이날은 제가 사회자로 함께해서 어린이 동요합창,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소개했죠. 모두가 봄이다. 산도 봄, 물도 봄이고 사람도 봄이고 공기까지도 봄공기이다. 이러한 강정원 선생님의 글을 자연스레 떠올리는 아름다운 모두의 봄날이 되었죠. 동화와 그림책으로 쉽게 문학과 친해지는 특별한 기획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문화콘서트로 어린이들과 만났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문학나눔 보급도서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의 조영글 그림책 작가 그리고 만복인의 떡집의 김리리 동화 작가가 아이들과 문학으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아동문학의 개성을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작가, 서점, 도서관, 문학관 등이 함께 만드는 아동문학 스테이지를 소개합니다.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만난 아동문학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40개나 개최되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탄생한 동화 전시도 빼놓을 수 없죠. 5월 한 달간 천도교 중앙대교당 마당과 본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동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였어요. 어린이들이 직접 뽑은 동화들도 함께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전시였답니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만나볼 수 있다니 많이 많이 관람해주세요.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회 어린이 문학주간이 만들어지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온 세계를 밝혀나가는 날의 기점으로 온 세상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즐겁게 마스크를 벗으면서 하하호호 웃는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가 행복해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문학을 향유하면서 보다 행복한 세상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헐시구 철시구 지화자 좋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의 제정과 1923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선언으로 앞서간 한국의 어린이 사랑, 아동문학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어린이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